그러면 입장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보자. 엄마 아버지가 일찍 가셨어. 원이 많아 한이 많아 어쨌든 간에. 근데 밥 한 그릇도 이렇게 못 얻어 드셔. 근데 아들이 없어. 아들이 없으면 누가 모셔줘야 돼? 딸이 모셔줘야지. 엄마 아버지잖아. 이것도 지금 현대사회를 네. 제가 듣고 질문을 드리는 건데 네네. 여자들만 있는 집도 제사를 지내야 할까요? 아들이 없어? 그쵸. 아들이 없거나 아니면은 다 뭐 홀로가 됐고 홀로 섰거나 아들이 이렇게 이제 결혼을 했거나 혹시 했거나 이제 자식이 있는지 네. 없으면 네. 아들도 없고 결혼도 안 했고 네. 자손이 없어. 근데 그 집안에는 이렇게 이제 자매들만 있어. 근데 엄마 아버지가 안 계셔. 그러면은 누군가 한 사람을 모셔야 되겠지. 그쵸. 안 모실 순 없지. 맞아요. 모셔야지. 여자들만 있는 집도 제사를 지내야 된다. 아, 그럼. 오. 지내야 한다. 오. 근데 아직까지 대한민국이란 나라 자체가 좀 남자가 있어야 제사를 지내고 제사를 좀 주도한다라고 해야 되나? 좀 이끌어가는 모습이 많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여자들만 있는 집은 제사를 솔직히 안 지내는 집이 되게 많아요. 안 지내는 집도 있지만 네. 모르겠어요. 이렇게 나 옆에는 여자들만 있는 그 집들도 엄마 아버지 거를 모셔. 그리고 모시는 게 맞지. 모셔야 되지. 그러면 네네. 그러면 입장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보자. 엄마 아버지가 일찍 가셨어. 원이 많아 한이 많아 어쨌든 간에. 근데 밥 한 그릇도 이렇게 못 얻어 드셔. 못 얻어 드신단 말이지. 근데 자손이 없는 것도 아니야. 근데 옛날 어르신들은 아들 했잖아. 그치? 근데 아들이 없어. 아들이 없으면 누가 모셔줘야 돼? 딸이 모셔줘야지. 엄마 아버지잖아. 그리고 이제 어쩔 수 없는 여건이라 어쩔 수 없는 환경이어서 엄마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이제 제사를 모실 수가 없다 그러면 얼마든지 하려고 하는 의지만 있으면 꼭 이제 가정이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 좀 이런 질문 드려도 되는데 여자들만 있는 집도 제사를 지내면은 조상떡을 다 똑같이 볼 수가 있는 거야? 아 이제 모시는 사람이 괜찮겠지. 모시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이렇게 매니저님이 형제가 있어. 응? 위로 형이 있든 위로 누나가 있어.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구슬 했어. 그러면은 위에 형이나 누나한테 가지 않아. 본인한테 운이 오지. 그지? 똑같은 거잖아. 근데 아무래도 사실 요즘에 자체가 물론 음식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 이제 엄마나 아니면 며느리나 이런 분들이 다 하고 계시는데 남자분들은 솔직히 하지는 않잖아요. 준비 자체를 하지는 않고 제사를 주도 하거든요. 뭐 절을 하거나 제사상을 올리거나 하는 거는 남자분들이 대부분 하는데 이런 것들이 바뀌어도 되는 건가요? 그럼 환경이 그럼 어떡할 거 해야지. 아들이 없는데 어떡할 거 해야지. 제가 왜 이 주제를 준비했냐면 사실 제가 좀 조사를 해봤거든요. 근데 지내도 돼? 다 이러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이제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이런 데 오시는 분들이 손님이 있어. 여자분들. 근데 이제 엄마 아버지도 안 계시고 이제 혼자 있는 분들 아니면 뭐 이제 언니가 있고 여동생이 있는 분들 오잖아. 근데 그런 손님들이 오면은 이렇게 제사를 안 모셔 준 분들 있잖아. 그 오면은 그 혼백들이 먼저 앞을 서서 허기가죠. 그러면은 이 집에 어머니라 그러시는데 식사를 이렇게 이제 밥을 못 얻어 드신대요. 그러면 하는 소리가 아닌 게 아니라 제사를 안 지내고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거든. 네. 그 혼백이 허기지잖아. 그렇죠. 아, 다 혼백이 허기지는 거는 여자든 남자든 다 똑같아. 그럼. 알겠습니다.